XSFM입니다. 독특한 광고가 들어왔어요. 저희 PD님은 출연진을 여러모로 모독하고 멸시하고 괄시하고 비아냥거리는데 네. 그렇게 모독을 당했을 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효과적인 복수는 광고주가 되는 겁니다. 아, 그렇죠. 한참 뒤에 눈에 띄는 문제연구소 소장 조성주 소장님의 또 다른 직함 정치발전소 상임이사입니다. 정치발전소에서 미래의 문제에 식견을 가지려면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의 솔루션을 제시하고자 하면서 네. 유피디님의 광고주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이런 의도로 어떻게 광고주가 될까? 사람이 맺힌 게 많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정치발전소의 정치사회 도서 큐레이션 서비스 마키아벨리의 편지가 새롭게 XSFM을 찾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그 바쁜 얘기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얘기는 다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 다다다음 주까지 저희가 계획이 잡혀있나요? 그렇죠. 이번 주는 다 이제 안 중요한 얘기. 네. 다음 주는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얘기. 다다다음 주는 이제 안 중요한데 급한 얘기. 안 중요한데 급한 얘기라면은 김민하죠 뭐. 여러 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 평론. 여름에 선생이 왔어요. 7월입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매미들이 울고 있죠. 안 울잖아, 나가. 아, 7월만 되면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름답다. 안 하잖아요, 나가. 뭐가 아름답냐면은 그죠. 네, 그 다음 달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제안이 이거 녹음일 기준 엊그제 나왔습니다. 올해 광복절이 토요일이잖아요. 그렇죠. 광복절은 쉬는 날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독립운동가들을 기리고 안으로는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는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지 않겠어요? 청소년 청취자 여러분, 이거 요즘 외우시는 분 없죠? 제 세대까지 외웠을 거예요. 저도 안 외웠어요. 진짜? 아, 그래요? 네. 모대원 맞았어요, 저희.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충전을 하는 날인데 광복절이랑 겹쳐버리면 우리가 독립운동가들을 기리고 안으로는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그러기가 좀 어렵다.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광복절을 네. 그날로 하고 네. 원래 있는 토요일을 17일 월요일로 옮기자 이런 건데 정확히는 그게 아니지만 아니, 월요일 날에 이제 그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했던 거를 쉬자 뭐 이렇게 해갖고 한 건데 네. 네이버 댓글을 보니까 이거 반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댓글로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뉴스에 이제 8월 15일 토요일부터 토, 일, 월 사흘을 쉰다고 나왔는데 사흘이면 4일인데 나머지 하루는 어디 갔냐는 그쵸.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순간적으로 네. 검색어 1위를 사흘이 차지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또 이제 다른 분이 댓글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흘은 원래 3일이고 나흘이 4일이다. 그러면 다시 그 밑에 댓글들이 막 달립니다. 그렇죠. 한글을 못 읽느냐? 숫자를 못 쓰느냐?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앞에 얘기들은 다 뻘소리고요. 지금부터가 본론인데 여러분 속았습니다.